Say the name.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자, 오늘 네, 굉장히 이거 무슨 조합이죠, 근데? 네, 이거 뭐지? 네, 멤버들이랑 다 같이 있을 때는 하나도 안 섞였는데 이렇게 네 명 뭉쳐두니까 이렇게 어색하지. 저는 어색한데요? 괜찮은데? 저는 어색해. 아, 그래요? 저는 어색해. 그러면 승관이 빼고 우리 세 명이 좀 잘 어울리지. 나 혼자서 했어. 나 그래? 오늘요, 바로 7번째 미니앨범. 네. 행가래. 행가래. 앨범 언박싱 시간을 할 건데 그냥 언박싱이 아닙니다. 어떤 앨범 꾸미기. 앨구. 들어보셨죠? 아, 들어봤죠. 이번 앨범 자체가 꾸미는 형태로 나와서 네, 근데 나만의 앨범을 꾸밀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와서 네, 저희가 네, 저희만의 스타일로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DIY. DIY가 뭐죠, 슈아 씨? Do it yourself. 아, yeah. Do it yourself. 너가 해봐라. 너만의 앨범을 만들어라. 너가 해봐라는 너무 그러지 않아요? 좀 전 직역으로 갔죠. 아, 그래요. 핫하고 있는 네. 앨범을 지금 처음 봐요. 아, 기대된다. 좋다. 이거 멤버들보다 우리가 먼저 보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짜잔. 오! 대박이다. 앨범 타이틀도 행가래. 진짜 순 우리말이라서 뭔가 네. 앨범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네. 네. 한국어를 꼭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그럼 슈아형부터 네. 앨범 버전 보여주세요. 네, 제가 바로 그 앨범 하나를 갖고 있는데 네, 앨범 하나. 앨범 좋다. 하나. 앨범 하나. 이거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 나사 같은 것도 따로 이렇게 구성품으로 나와 있거든요. 아, 그래서 하나 하나씩마다 밑에 그 아, 개인당 이름 써 있어. 쿱스형 원우 이렇게. 랜덤으로 네 믹스 유닛이라기보다는 뭐 두 명이서 찍은 사진, 세 명이서 찍은 사진 이렇게 합쳐져 있는 것 같아요. 잠시만, 저 포토 카드 이제 떨어져 있는데 네. 누구예요? 누구? 오 DA. 저희가 이번에 포토 카드도 진짜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이 포토카드도 다양하게 있으니까 서로 바꾸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모든 앨범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네. 구매하시는 분들마다 이렇게 네. 다 이렇게 자기만의 맞아요. 그런 앨범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있다. 준순간이네. 준순간? 준순간이야? 아, 기억나 이때. 와, 나 이때 기억나. 이때 그 우리 마지막. 마지막. 엘리에서 여러분 준순간 이거는요 LA에서 이제 LA에서 차 타고 3시간 그리고 그 멤버들 중에서도 마지막 나지등입니다. 진짜 준씨가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진짜 자는 거예요. 심지어 그때 너무 추웠어. 아, 그리고 꾸미실 때 여러분 여기 네. 스티커 상자가 있어요. 야, 이걸로 꾸미면 진짜 예쁘게 나옵니다. 응. 가져가고 싶은 거 가져가. 오, 우리 사진 이렇게 많이 찍었구나. 너무 재밌다. 근데 나 이런 거 진짜 꾸밀 줄 모르는데. 아, 이거는 스티커 이런 거를 사진 옆에 이렇게 꾸며야 됩니다. 이러면 진짜 예쁘겠네. 그치? 너 자신이 없지, 이거? 차라리 저는 펜이 있어야 좀. 아, 펜으로 꾸며도 재밌겠다. 어디 여러분 펜으로 꼭 막. 펜으로 꾸면 재밌겠다. 휘황찬란하게 꾸밀 필요 없어요. 그런 부담감 가지시면서 할 필요는 없는데 내 앨범 내 이름 적혀져 있는 그 사진을 한 장 소환한다. 독재 카드놀이. 이렇게 카드놀이도 할 수 있어. 승아야, 나 네 거 썼어. 정말? 어, 나 보컬팀 그럼 들어가서 이 이거를 문준이가 가지고 있는 나도 놓고 썼어. 앨범 나 이거를 아, 승아 인기 많네. 전원우가 가지고 있는 세세에서 교환한다. 근데 왜 에스쿱스 조슈아 디노를 나한테 줘? 아, 와, 미안하다. 뭐 들고 계신 거예요? 이게 북마크래요. 네. 네. 되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책을 읽으실 때도 이렇게 북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앨범 꾸밀 때도 같이 사용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크기가 너무 좋네요. 딱 잘했어? 오, 잘했다. 우와 우와. 오야 여름에 더우실 때 부채로도 만들어서 대박이다. 대박. 더우실 때 앨범 이렇게 뱉고 이렇게 부채로. 아, 진짜 이번 앨범이 재밌는 게 정말 각자의 개성이 그대로 녹아들어요. 준이 개성이 딱 보이네. 준형 되게 이런 거 은근히 되게 재능이 있다. 감각이 있네. 저는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 행가래 스티커를 네.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받쳐 있어도 최애 멤버를 딱 바로 찾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최애 멤버가 슈아 씨. 아, 슈아. 네, 보여주세요. 아, 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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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방식인데? 네. 이거 정말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 인정. 나사가 잘 이렇게 원래 이렇게 쉽지 않아요. 나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뭔가 만들면은 진짜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집중력도 그렇고. 씨,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아~ 자, 스티커 미리 주의사항 드릴게요. 붙였는데 아쉽다, 떼려고 하는 순간 끝이에요. 그냥 두세요. 조금만 틀어진 것 같다, 그게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거고, 그건 뭐 로봇이 하는 거니까 떼려고 하는 순간 그 떼려고 하는 흔적 다 남습니다. 조심하세요. 한번 간을 보고 이건 진짜 안 되겠다 하면 잘 떼지는 게 있을 수 있고, 그 위에 스티커를 더 떼는 방법을. 네, SBT. 근데 저도, 저는 원래 어릴 때도 가수 좋아할 때 항상 막 이렇게 한 멤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팀을 항상 좋아해서 다 SBT, SBT를 한번 도배를 해볼게요. 내가 봤을 때 여기 나사하고 끈으로 묶어도 예쁜 것 같아요. 색깔이 있는. 색깔이 있는 끈으로 이렇게 초록색, 묶어도 빨간색. 그러니까 나사를 잃어버려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끈을 묶어도 되게 이쁘게 꾸미실 수 있으니까. 신발 끈으로 해도 충분히 예뻐.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하나 추천해드리는 거는, 이건 행갈에 이렇게 표지에다가 하는 거라면 좀 두꺼운 그냥 무지 종이에다가도 진짜 자기만의 앨범 커버를 만들어도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좋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븐틴 단체 뭐 스티커나 이런 걸 한번 하셔도 되고.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 캘리그라피 이런 걸 잘 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렇게 꾸미셔도 되니까. 가사지 이런 것도 이걸 굳이 안 꽂고 맞네. 가사를 이쁘게 적어서 딱 꽂아도 진짜 이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슬슬 마무리 지어볼까요? 싫어요. 1분, 마지막 1분. 마지막 원래 1분. 마지막 1분은 좋아. 마지막. 자, 그러면은 끝이에요. 슬슬 마무리 해보고 네. 먼저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앨범 하나. 하나를 받았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꾸몄거든요. 위에다 보컬이라고 적고 캐럿 스티커 엄청 많이 붙이고 Josh, 제 영어 이름. 그리고 포토카드를 이렇게 뚫어서 여기 앞면에다 네. 이렇게 붙여놨어요. 네. 제가 보컬팀 앨범을 만들어가지고 네. 유닛 그 이름 붙여있는 스티커를 네. 여기 위에다 붙였거든요. 네. 최애 멤버가 있으니까 조슈아에다 약간 스티커 포인트. 슈아형 컨셉은 약간 최애 멤버 버전. 맞아요. 내가 좋아하는 멤버. 최애 멤버가 어딨지 엄청 커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딱 여기에다 붙여놨죠. 바로 찾을 수 있게. 아, 딱 볼 수 있게. 야외에서 찍은 촬영이었었어요. 네. 그냥 일반 사람들이 엄청 많이 걸어다니는 길거리? 길거리에서 카메라 엄청 많고 스태프분들 엄청 많은데 여기 앞에서 전화, 텔레폰 부스 거기에서 이렇게 하면서 포즈하면서 찍는 게 되게 민망했어? 어색하고 민망하고 창피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억이 있는데 뭐 일반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더 신기했어요. 각자 멤버 동네 가서 뭐 찍으면 재밌겠다. 슈아 형 근데 우리 동네 찍을 게 없어요. 준영은 계속 예전부터 계속 심청한 멤버들은 계속 기다리면 자 앨범 둘. 앨범 둘. 일단 원래 약간 앨범 느낌 맞게 뭐 과일 이런 거 붙이고 위에 해피데이 자기 이름 이렇게. 어떤 컨셉을 잡았어요? 되게 비슷하네요. 면접관 컨셉을 잡았는지 궁금하고. 일단 특이한 거는 이렇게 열면 자기가 좋아하는 멤버 이렇게 멤버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있는 걸 수 있어요. 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또 열면 세븐틴, 퍼포먼스 팀, 보컬 팀, 힙합 팀, 세븐틴. 엄청 두꺼운 앨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름에 만약에 더웠으면 부채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 형식이 독특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꾸미는 거는 네. 앞에 봤을 때는 약간 좀 대중도 되게 약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뒷면은 제가 좋아하는데 뭐 여러분 좋아하는지 나중에 당근 농사하셔야겠어요. 준영은 약간 앨범으로 새로운 물건을 하나도 만들고 그러니까 부채까지 창조형이래요. 창조형. 사실 이 사진 찍을 때는 우리 예쁘는 것도 그렇지만 사실 그때는 풍경 굉장히 예뻤어요. 풍경 진짜 예뻤지. 저기 바다 되게 높은 산에서 밑에 바다 다 보이고 되게 약간 컴퓨터 켰을 때 그 배경화면 배경화면 같이 나오는 약간 그런 풍경이었어요. 그냥 그런 주어있습니다. 저는 앨범 셋인데요 말하기에 앞서 제가 사실 꾸미는 걸 진짜 못하고 그리고 스티커가 있으면은 이게 막 스티커를 좀 알맞게 붙여야 되는데 그냥 그 스티커를 다 쓰고 싶어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스티커를 다 썼어요. 약간 이거처럼? 그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좋네요. 가위가 없으면 이걸 뭐 가위로
죄송해요. 세 살짜리 사촌 동생한테 놀아주는 느낌. 맞아. 그 깜짝 놀랐어. 가위라고 해가지고 내가 가위를 만드는데? 가위를 만든 적이 없는데 나는. 어. 아 이건 그리고 책갈피인데 제가 책갈피를 이제 뚫어서 이렇게 했고요. 나중에 진짜 책을 읽거나 할 때 이거 여기서 꺼내가지고 책갈피로 사용하면 될 것 같고 스티커 다 붙였어요. 우와. 뭐 꾸미지도 않았어. 그냥 있는 대로 붙였어. 이렇게 네 명이서만 이쪽 배경에 촬영을 하러 갔었는데 여기가 유카벨리라는 곳이래요. 여기가 진짜 이뻤고 약간 사막 같은 느낌이었고 인규 뮤직비디오 촬영을 도와주기 위해서 국제면허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짝 운전해봤는데 네.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ATV? ATV인가? ATV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앨범 넷? 앨범 넷. 아, 순간이 지금까지 꾸몄으니까 굉장히 이쁘겠지? 엄청 기대됩니다. 순간이도 아, 근데 진짜 이뻐. 야 잘했다. 저는 아예 그냥 세븐틴 단체 그리고 이게 이거 앨범에 있는 게 아니라 승관이가 알파벳 스티커로 미니 앨범 뭐. 세븐틴 미니 앨범 이렇게 적고 와우. 그다음에 그냥 뭐 있는 스티커로 17 그냥 뭐 계속 나타낼 수 있는 건 계속했고 이응의 하트를 다이아몬드 하트를 이제 붙여봤고요. 약간 아무것도 없는 하얀 종이에 자기만의 앨범 표지? 표지를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다. 아니면 이거 다음에 자기가 만든 거 뭐 그 순서는 마음대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건 진짜 무궁무진하잖아요. 이게 만드는 방법이. 네, 저희는 거의 1차원적이었어요. 네, 너무나 1차원적인 꾸밈이었고 여러분들의 그 창의력을 네. 마음껏 펼쳐보십시오. 행가래 안에 오늘 이렇게 네. DIY 앨범 시간을 가져봤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정말 재밌고 새로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방식은 처음이니까 네. 재밌어요. 네, 재밌고 그리고 그 과연 그 캐로드 그 앨범 어떻게 만들고 나서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고 이게 앨범 나오기 전에 이렇게 영상이 공개가 되니까 캐럿들도 나오기 전에 미리 저희 거 보면서 자기가 이제 어떻게 꾸밀지 미리 계획도 세우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븐틴의 7번째 네. 미니 앨범 13명이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자, 앨범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는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슈아 형이 인사해 주시죠. 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세븐의 세븐틴 감사합니다. 안녕. 캐럿들 중에서는 잘 꾸미는 캐럿 진짜 많겠죠? 많겠지. 우리 캐럿들이 꾸미는 거 되게 궁금.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SNS를 통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추첨을 통해 네. 쏜다! 오야. 와우 저형 쏜다! 커피 한 잔을 쏘겠습니다. 오 진짜? 강경한테 제가 진짜지? 커피 한 잔을 행가래 되게 시키고 싶나봐. 그래, 말이 되게 급해지네. 행가래 엘구 행가래 DIY 조슈아 커피 한 잔 조슈아의 커피.